안녕하세요. 올랑올랑년입니다. 처음으로 뜨게 뜬 거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트윙클. 요즘에 핫하죠. 도안 나오고 나서 얼마 뒤에 처음으로 요걸 떴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네 벌을 떴어요. 한 달 반 정도 동안 네 벌 뜬 것 같아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뜨려고요. 지겹더라고요. 먼저 요것부터 보여드리면, 베이비 알파카 실들이에요. 올 다 100%고 요 그레이, 실버 그레이 요 색상은 우렌더갱 슈가 베이비고요. 화이트는 배색으로 들어간 이거, 화이트는 데일리 니팅량 베이비 알파카 100% 페루 산이래요. 그리고 핑크는 니픽스 인디언 트레저라고, 스포츠 얀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스포츠 얀이면 한 4mm 정도를 써야 되는데, 저는 4.5mm 떴는데 꽉 메어졌거든요. 요 알파카, 베이비 알파카들이 부드럽긴 엄청 부드러운데 좀 살짝 찌르는 느낌이 있어서 꽉 채워서 뜨는 것보다는 살짝 성글게 뜨는 게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고 아프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요 실 정말 강추해요. 요것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요거 처음에 뜰 때 배색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실을 추가로 그냥 딴 거를 새로 사서 뜰까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핑크 색깔, 니픽스가 핑크 색깔만 세일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박스로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근데 요걸 샀는데 정말 너무 부드럽고 요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털 빠짐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돌돌이는 항상 필수. 요게 슈가베이비가 50g이고 130m였나? 그랬는데 요게 한 3볼 반 이렇게 들은 것 같고, 2볼 반? 3볼 반? 이렇게 들었고, 얘는 4볼 반에서 5볼?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총 무게가 한 450g? 400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가벼운 편. 4.5mm로 떠서 이게 좀 작게 입었을 때 좀 작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를 M1 사이즈로 떴어요. 아주 이쁘게 잘 맞아요. 색깔 진짜 이쁘죠? 도그우드 헤드. 요 색깔 진짜 완전 추천해요. 얼굴 진짜 화사해 보이고. 이렇게 털이 보슬보슬. 그 다음에, 짠. 이게 만봉님 함뜰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 참여한 거였거든요. 근데 좀 제 성격상 이렇게 주최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처음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왠지 다른 시를 쓰게 조금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침 딱 DK 굴기에 야크가 올라왔었어요. 야크 실크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황금, 민트, 그리고 카키 브라운, 핑크 이렇게 샀었어요. 핑크 한 탈에, 카키 브라운 한 탈에, 그리고 얘가 다섯 탈에, 얘가 두 탈에 이렇게 샀었는데, 이게 실이 얘네들보다는 좀 많이 무거운 편이긴 해요. 근데 정말 이게 세탁 전에도 이렇게 편물을 만지면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이게 세탁 후에는 더 기모감도 이렇게 올라오고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게 다만 무거운 게 흠. 이게 아란을 뜨면 굉장히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이게 입었을 때도 진짜 이쁘고 색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솔리드 컬러거든요 이번에 이게. 그리고 이거는 부탁해서, 만복님께 부탁해서 화이트 배색할 걸 또 이렇게 구매를 했죠. 제가 이거를 제 걸로 떴는데 딸내미가 이 핑크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제 걸 하나 더 떠야겠다 해서 제 걸로 이거를 떴는데, 이게 저한테는 노란색은 잘 어울리는데 이 민트가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사이즈도 신랑 사이즈고 저한테는 좀 많이 커서 그래서 또 신랑께 되었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이 실 진짜 강추. 기모감, 무늬도 너무 잘 나왔죠.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울려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가공된 실이니까 실크도 들어가고 그래서 배색을 하면은 좀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요게 베이비 알파카 실크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뽀얗게 기모감 올라와서 하얀색이 정말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 촉감이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돈값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얘가 원래 세 번째로 잡아서 트삼이에요. 트삼이. 그리고 이거 이거 색 정말 이쁘죠? 멜란지. 이거는 데일리 니팅얀 페루 베이비 알파카고 100% 브라운 멜란지랑 화이트 두 가지 다 데일리 니팅얀 실이고요. 얘를 뜨려고 얘를 샀어요. 추가 구매를 했어요. 얘가 색깔이 진짜 조명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햇빛, 그리고 뭐 LED 등 그늘진 곳 다 달라서. 그리고 베이비 알파카가 좀 이렇게 덜 어우러지는데 얘는 완전 어우러지고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기모감, 미친 기모감 완전. 신랑이 이거 입어보더니 세탁 전에는 따갑다 그랬는데 세탁 후에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너무 부드럽다고. 이걸 제일 잘 입을 것 같다고, 컬러도 이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튼 완전 찬양 중이에요. 아, 여기 이 부분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꽉 메워져서 여기는 또 이렇게 코가 다 보이고. 이게 그리고 요거 핑크보다는 많이 나갔는데 한 430g 이렇게 든 것 같아요. 요게 다섯 볼은 안 들었고 한 네 볼 반에 반 이렇게 들고, 화이트는 요거랑 요거 핑크
요거 이렇게 배색에 넣는데도 한 차례가 안 들고 한 반에 반볼 이 정도 남았어요. 디케이 굵기에 이렇게 순모로 알파카 털로 만들어진 실인데도 미터가 200m, 100g에 200m니까 가벼운 편이죠. 트레저가 몇 미터였지? 100m였나? 얘도 50g에 100m였나? 그래서 생각보다 실도 덜 들고요. 아, 너무 예뻐요. 세상. 진짜 멜란멜란. 멀티카키랑 되게, 아니, 멀티브리카키랑 되게 비슷한데, 이게 좀더 브라운빛이 도는? 그리고, 마지막 트윙클. 얘는 뜨는데 일주일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뜨개를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뜨는데, 세번 뜨고 나서 완성을 했으니까. 요거는 달보드레. 제가 파는 실이고요. 페일 그린이랑 아이보리, 페일 바이올렛으로 떴어요. 이게 정말 또 놀라운 게 제가 이거를 스와치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인데 얘가 이렇게 선글잖아요. 똑같은 합수로 떴어요. 6합으로. 얘도 좀 이렇게 성근 느낌이죠. 얘는 근데 많이 도톰하고. 그래서 얘를 뜰때 일부러 꽉 채워서 떴어요. 그리고 좀 가볍게 입으려고 구멍 숭숭이어도 간절개도 입을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꽉 차버렸어요. 이건 늘린 부분이라서 이런 거고, 보면은 구멍이 없어요. 완전 꽉 메워져서 6겹에 4.5mm 딱.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5겹 해도, 5겹 4.5mm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세탁 후에 더 부드러워져서 기모감도 엄청 퐁신퐁실하고, 이게 카멜이 비싸잖아요, 카멜실이. 낙타. 낙타 5%에 캐시미어 5.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나일론이면은 좀 많이 따갑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캐시타임 나일론이라서 훨씬 부드럽나 봐요. 이게 뜨신 분들이 다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고, 실이 너무 가볍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세탁 전에 무게가 291g 이랬어요. 근데 세탁 후에 271g. 정말 가볍죠? 이것도 M 사이즈거든요. M 사이즈인데, 딸내미가 입어야 돼서 길이는 살짝 짧게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가볍고,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네 벌을 떴어요. 근데 한 벌을 더 떠야 되는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질려서 네벌 뜨니까 이제 더는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외도할 겸 요즘은 요걸 뜨고 있어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케이블 가디건이에요. 이름도 케이블 가디건이고 이거는 알리에서 산 알리표 말털 스팽글이에요. 이거 제가 몰랐는데 지인이 제가 이걸 이게 이쁘다고 하면서 추천을 드렸더니 성분을 검색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헤어가 약몬 줄 알았는데 말이더라고요. 말털. 그래서 빵 터졌어요. 근데 이게 실이 되게 가볍고 미터도 긴 것 같아요. 이게 58 반짝이의 스팽글, 58 스팽글이거든요. 알맹이도 되게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뜰 때 많이 거슬리지 않아요. 실 진짜 이쁘죠. 제가 샀을 때는 이게 1800원? 이랬는데 지금은 가격이 두 배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세일 기간 때 사서 이 실 추천해요. 이게 조금 혼방 느낌도 나긴 해요. 이게 아크릴도 들고 나일론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게 묻히더라고요. 요 실에 요것도 너무 좋죠. 이거는 볼 실인데 드롭스예요. 실이에요. 이게 베이비 알파카랑 폴리 혼방 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정말 가볍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까지 뜨는데 지금 세 볼 요렇게 요만큼 이게 코수가 몸통이 200호가 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가볍고 일단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얘네가 촉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얘네 둘 다 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아 털 날림이 진짜 이게 털 날림이랑 요게 좀 튜브 형식이라서 뜰 때 이게 코를 여기다 찌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뜰 때 조금 힘들어요. 속도가 더디고 이거 두 개 합사하니까 이게 5.5mm로 진행하는 작품이거든요. 5.5로 뜨니까 저는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서 넉넉하게 이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뒤에도 이게 실로 볼 때랑 편물을 볼 때랑 실은 이렇게 조금 좀 튀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사하니까 붉은 실 드롭스 에어를 합사하니까 정말 은은하고 아주 쬐끔쬐끔 보여서 튀지 않고 정말 이뻐요. 이런 케이블 도안은 너무 좋아요. 실도 너무 좋고 하지만 뜰 때 조금 힘들다는 거. 이 작품을 원래 요걸 뜨려고 케이블 가디건을 뜨려고 이걸 샀던 거예요. 근데 작년 겨울쯤 그때 향미님께서 이걸로 이 케이블 가디건을 떴어요. 근데 진짜 정말 이쁜 거야. 실제로도 봤는데도 진짜 이쁘고. 근데 요게 보풀이 좀 잘 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보완하고자 요걸 섞었죠. 이게 지금 이거를 세 볼을 감아 놓은 건데 다 뜰 것 같아요. 다 뜨고도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 볼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나눔을 한번 해볼까 싶네요. 실 진짜 매력있어요. 이게 지금 3,400원? 볼당?
그리고 배송비 따로 내더라고요. 50g에. 뭐 지금 사시는 것보다 세일을 할 때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이죠. 국내에서는 스팽글씨를 그 가격에 살 수는 없지만 헤어도 이렇게 보슬보슬하고요. 아무튼 정말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쁜 가디건을 뜨는 중입니다. 이것도 알리에서 샀는데 저는 이게 이걸로 눌러서 리셋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눌러서 이렇게 단수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굴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멘붕. 그러니까 아는 분들 이거를 선물을 드렸는데 죽어도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아날로그지. 이렇게 요거는 알리에서 한 3,000원대? 그리고 배송비 따로 내고요. 2,000 얼마씩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잃어버리지 않고 커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올리고 싶은데 제가 좀 아시는 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게으르고 정신이 좀 없는 스타일이라 이런 거를 자주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생각은 하는데 늘 뭘 빼먹고 온다든가. 그래서 아! 그리고 이거 풀잭백 선물 받았어요. 직접 만든 거. 오늘니트 오늘님이 만드신 건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콘서트 넣을 수 있게끔 요렇게. 그리고 밑단도 이렇게 밑판도 정말 센스 있어요. 이게 딴 거는 대부분 밑판이 없어서 이렇게 모양이 안 사는데 이거는 밑판이 있어가지고 모양도 살고. 우리 오늘님이 그 박음질 막 삐뚤빼뚤을 했을 때 그 영상도 봤는데 정말 정말 짱이에요. 실력 많이 넣으셨어요. 팔아도 되겠지 않나요? 다음에는 안주머니도 달고 가방 끈도 다신대요.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어발은 별로 없지만 넣고 다니는 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문어발을 되도록이면은 안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금방 좀 질려하고 그래서 하나를 놓으면은 끝까지 완성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한 작품씩만 아니면은 같은 디자인이면은 여러 가지 해도 계속 같은 패턴을 뜨는 거니까 괜찮은데. 근데 지금 드릉드릉해요. 지금 자꾸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요 드롭스 에어랑 비슷한 성분? 같은 성분일 거예요. 짠. 니픽스 실이고요. 요 실 진짜 괜찮아요. 같은 건가 봐요. 생김새도 똑같고. 이렇게 컬러가 달라서 그렇지. 이거는 중고나라에서 샀어요. 이거를 너무 떠보고 싶었는데 세일도 잘 안 할 뿐더러 가격대가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중고나라 이게 8볼에 5만원이었나?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사야 돼 이러면서 몇 달 전에 사뒀죠. 원래 얘로 뜨려고 했었는데 커플로 입고 싶었어요. 향미언니랑 그래서 화이트로. 요거는 5.5mm로 뜨는 거니까 헤어류 아니면은 블링얀도 샀거든요. 제가 위아니터스 블링얀도 샀는데 그게 회색깔이랑 요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엄청 이쁘겠죠.
저는 이거를 웬즈데이나 지퍼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디건이 제일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뭘 뜰까 또 굵은 바늘을 쓰는 도안을 또 찾아봐야겠어요. 아무튼 요즘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이번에는 지른 실들 가지고 왔어요. 좀 더 있는데 집에다가 가져다 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요것들은 이렇게는 데일리 니팅 양 실이에요. 이거는 기자 코튼 이게 파랍으로 연사되어 있는 실이래요. 이게 정말 부드럽거든요. 근데 좀 많이 얇아서 한 겹으로 레이시한 옷을 추천했거든요. 이게 옅은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인데 이게 뜨고 나면은 핑크빛이 더 돌아요. 제가 이걸로 이거랑 요거 마코 코튼 요거 두 개 합사해서 헤어밴드 떴거든요. 떴는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실이 조금 면실이니까 무거워서 삼합하면 너무 무겁고 이합으로 성글게 뜨면은 옷 뜨면은 이쁠 것 같아요. 애기 우유도 가능하고 이게 부드러워서 코바늘로 소품 떠도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색깔도 진짜 예뻐요. 이게 핑크빛이 좀 돌아서 진짜 진짜 예뻐요. 이거는 마코 코튼이고 이게 그레이로 판매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레이가 아니고 아이스 라일락 애쉬 라벤더 컬러더라고요. 보면은 살짝 연보랏빛이 도는 이거는 실이 정말 가벼워요. 튜브사 형식으로 된 실인데 이렇게 화이트도 있는데 이거를 이합으로 받았어요. 화이트는 그거는 아는 언니랑 여름 옷을 뜨려고 집에다 가져다 놔서 없고 요것만 요거는 떠보고 헤어밴드 떠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샀어요. 여기 이게 여름으로 뜨면은 좀 성글게 떠서 이 텐션이 조금 있긴 하지만 좀 성글게 떠서 시원하게 입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간절기용으로 꽉 채워서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서 샀죠. 부드러워요 정말. 이거 두 개다. 여름용은 조금 무리이지 싶지만 요거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조금 이게 실이 파랍으로 연사된 거니까 좀 짱짱하게 연사되었거든요. 요거랑 요거 두 개랑 두올이랑 모헤어 하나 섞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거 요거 진짜 물건 이거 튜브사로 직접 제작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반해서 샀어요. 한 겹으로 위에가 3mm 밑에가 4.5mm 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간절기용으로 가디건 뜨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부드러워서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털 날림도 없고 그래서 애기들 의류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옅은
하늘색이랑 그린색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 민트. 다운 민트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색깔은 다운보다는 살짝 그린빛이 도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건데 비교해보면 선 정말 이쁜 부드럽고 이거는 원래 이걸로 티를 뜨려고 반팔 티를 뜨려고 산 건데 조금 무리 간절기 용으로 그리고 요거 요게 요번에 올라왔던 30수 이합실이에요. 진짜 이거 물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600g을 샀어요. 1kg는 너무 많고 600g이면 아랑까지는 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6합으로 4.5mm 떴어요. 이게 막 박모사처럼 기모가 막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도톰해지고 컬러도 진짜 이쁘다. 컬러도 이쁘고 이거는 요 계열들이랑 모헤어들이랑 섞어봤는데 모헤어도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아끼는 모헤어들 여기 옅은 거 요거랑 별반 차이 없죠. 합사 안 한 거랑 합사한 거랑 요게 모헤어 한올 섞은 건데 요거랑 섞었어요. 이거는 사연이 많은데 데일리 니팅냔 언니가 저희 사무실에 놀러와서 교환을 하자고 해서 교환한 민트. 근데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쨍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면은 뽀얗게 튀지 않고 그래서 화이트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형광 컬러들이 의외로 합사하면은 쨍한 거 말고 옅은 거 합사하면 은은하니 정말 이쁘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짱짱하게 감겨 있어서 그러지 이렇게 올로 보면은 옅어서 뜨면은 정말 이쁘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데일리 니팅냥 건데 실크 캐시미어. 이게 심지가 실크라고 들었는데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뜨면은 이렇게 심지가 보여서 이거는 이거 단독으로만 쓰는 게 가장 이쁠 것 같아요. 색이 맞는 게 없어서 요게 요거 요거랑 요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는 슈퍼키드 모헤어랑 합사한 건데 요거랑 요거 컬러 비교하면 많이 어두워졌죠? 요거 다크그린 민트 멜란지랑 되게 비슷한 컬러감 이렇게 보면은 진한 게 한 올 있죠? 짠! 이거는 옛날에 별나라님 그 별실닷컴에서 팔았던 실이에요. 슈퍼키드 모헤어고요. 이게 좀 뜰 때 털 날림도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 많이 부드럽진 않은데 편물을 뜨면 정말 부드러워요. 이것도 원래 제가 구매를 못했었어요. 이때 옛날에 놓쳤었는데 이거를 데일리 니팅냥 언니가 옛날에 벼룩을 했어요. 저한테 이거를 그래서 득템을 했죠. 저는 이게 컬러가 어두운 편이라서 여기저기 그린 계열에 합사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게 요거 요게 컬러가 이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크그린 민트가 어디갔지? 잠시만요.
퍽? 이게 그냥 그 달보드랩 민트였네요. 달보드랩 민트, 다운 민트, 그리고 다크 그린 멜란지. 이 다크 그린 멜란지는 데일리 니팅연에서 팔았던 짠 로얄 알파카가 있어요. 저는 이걸 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재구매를 했어요. 한 3번, 4번? 정콘 1kg를 샀죠. 요거랑 요거 완전 찰떡이에요. 다크 그린 민트. 그리고 오트밀, 아니 베이지 컬러도 짠, 이거는 진짜 많이 샀거든요. 제가 두루두루 여기저기에 쓸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컬러가 이게 그냥 베이지가 아니라 오트 베이지예요. 정말 이쁘죠? 이거는 달보드랩 화이트고요. 달보드랩 카올린 페일 핑크. 페일 핑크에도 너무 잘 어울리겠죠. 여기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게 실크레인인데 실크레인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오트밀이랑 다운 오트밀이랑 완전 환상적. 그리고 브릴리언 라이트 옐로우인데 요거랑도 엄청 잘 어울려. 저는 오트밀이랑 합사하려고 이거 두 개는 갖고 갔거든요 집에. 이게 그냥 화이트는 부담스러울 때, 완전 화이트 이런 컬러가 부담스러울 때 요거 넣으면은, 요거랑 이렇게 섞어서 뜨면은 정말 보카시 느낌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것도 로얄 알파카인데 이게 애쉬 블루예요. 요거랑도 어디 갔지? 요렇게도 너무 잘 어울리겠죠? 이게 워시드진 컬러고요. 이게 다운 애쉬 블루인데 완전 찰떡이죠. 해이뻐. 요거 두 개도 뜨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이 조합을 추천해서 몇 분이 뜨시고 블로그에도 되게 많이 막 어떻게 몇 탑으로 뜨시는지, 뜰 건지, 떠야 되는지 그런 거를 여쭤본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영업한 분도 많고. 로얄은 최고입니다. 요 슈퍼키드도 정말 좋아요. 이게 아스트로라는 실이에요. 요게 볼 때랑 뜰 때랑 다르니까 요거는 보이면 사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내리고. 이거 두 개 안 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올라온 데일리 니팅얀 모헤어예요. 이게 수입사라고 그랬는지 국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직 안 떠봐서 살짝 이게 좀 그냥 만졌을 때는 이게 솜솜 공구, 솜솜 뜨개 공구 모헤어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촉감이에요.
이거는 단서로는 힘들 것 같아요. 합사해서 외투 떠야 될. 이게 조금 털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혼방인가 봐요. 털도. 그래서 요거는 합사. 물에다가. 근데 이게 컬러가 진짜 이뻐서 이렇게 멜란지 울을 두껍게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런 게 뜨면은 진짜 섞어 뜨면 진짜 이쁘거든요. 요거는 제가 핑크 순이라서 요것도 샀죠. 얘도 울을 두툼하게 해서 합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파인아트에 할 건데 요거 내리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파인아트얀 실이에요. 요게 아망떼 실이고요. 요거는 예약 판매를 했던 상품이고 요거는 1판 하셨다가 완판 됐어요. 이게 유채포그라는 이름으로 팔렸고 요거는 스프링가든이에요. 연보라에 연핑크, 연민트, 연노랑이 막 이렇게 트위드 돼서 엄청 여리여리하고 여러가지 색 섞인 멀티컬러 모예어 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유채포그. 이게 성분이 캐시오, 많이들 쓰시는 캐시울 그거고요. 발주해서 연사해서 트위드로 만든 실이에요. 컬러를 직접 초이스하셔서 컬러끼리 연사해달라고 하신 거고 이거는 딱 파인아트얀에서만 파는 컬러죠. 부드럽고 되게 가볍고 저는 나일론 많이 들은 실을 잘 못 쓰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4암 연사고 3.75에서 3mm 이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3mm로 떴을 거예요. 받자마자 떴었는데 블로그에는 올렸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것도 너무 좋았지만 짠, 이게 대박이에요. 정말 이것도 연사하신 건데 이거는 요거 아망떼보다 나일론이 덜 들어있어요. 25 이렇게 들은 건데 캐시 5랑 캐시 10을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트위드 파인아트얀에서만 파는 거고 파인아트얀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컬러 초이스해서 연사하신 거거든요. 이게 한 겹으로 이게 3.25 이거는 3.5예요. 저는 손이 느슨해서 3mm는 안 될 것 같고 3.75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은 이게 3암 염사니까 3mm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나일론 들은 것 같지 않고 진짜 대박이에요. 컬러 딱 이런 컬러고 독특하고 이쁘죠. 대색하면은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요거는 스프링가든이랑 비교하면은 살짝 더 조금 더 진한 느낌이죠. 요거는 단사로 떠봤고 요거는 이합으로 떠봤어요. 이렇게 오동통이죠. 이거는 순무처럼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얘보다는 더 비싼 애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두 겹으로 4.5mm고 저는 이거 4.5mm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에가 5mm거든요. 5.5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살짝 좀 어두운 느낌, 어두운 채도가 있는 기모가 올라와서 세타쿠에 기모가 올라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안 올리셨고 저는 요거 예약 구매하면서 사장님께서
이것도 있다 이렇게 진즉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쁘고 사진으로 봤을 때 이쁘고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먼저 구매를 했어요. 제 취향은 요거. 요게 진짜 예뻐요. 요거랑 요거 다 마음에 들지만 요게 최애. 이거 두껍게 써야지, 연사된 실은 두껍게 써야지 더 부드럽더라고요. 이상하게 요것도 물론 부드럽지만 전 파인아트한 실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또 제가 새 실을 드렸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음 영상 바로 찍고 올릴 거니까 두 개 다 봐주세요.